방역연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맡아주었습니다. 강병기 비대위원장님을 모시고 심창철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우리 당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권 여러분, 그리고 사랑하는 통합진보당 당원 동지 여러분,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말 못할 고통과 한숨 눈물 속에서 우리의 통합진보당의 깃발을 지키기 위해서 간고의 찬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그 투쟁의 1단계를 마감하고 우리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우리의 간과한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들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과 시련을 강요할지 모릅니다.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. 우리는 민중들이 희망에 찬 아침을 열고 단란한 저녁을 맞을 수 있는 민중이 진정 주인되는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꿈이 가슴 깊이 있습니다. 지구상에 단 하나 남은 분단의 지역을 걷어내고 통일된 조국에서 민중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나날들을 향한 꿈을 우리는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. 이 꿈이 통합진보당의 깃발에 모여있는 한 그 누구도 이 깃발을 내릴 수 없으며 우리의 성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. 역사는 가혹하게도 때로는 능력과 힘의 무거운 짐을 지우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 순간 대의원 동지 여러분의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.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동지들 가슴속의 꿈과 제 신감을 담는 꿈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시련의 시기를 뚫고 다음에는 반드시 저들의 어떤 타락도 우리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정당으로 그런 승리의 깃발로 민중 앞에 희망으로 설 것입니다. 저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거기에 제 모든 것을 바쳐 가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